오랜만에 반가운 친척이나 지인을 만나면 하게 되는 덕담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기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생활 수준 향상과 의학 기술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크게 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좋은 먹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 동원이라는 사자성어만 봐도 예로부터 건강과 음식의 관계를 중시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생로병사의 모든 근원이 음식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저 맛만 좋은 음식이 아닌 그야말로 바른 먹거리를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몸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강연이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요. 신경원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 강연은요. 동양의 섭생지혜로 만나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 뉴스 신경원 소장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약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용어 자체를 약선.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약선은 음식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이요법을 말하는데요. 이제 제가 한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한의학 기반으로 하는 이제 한방 식이요법 그런 소개를 많이 해왔고, 그다음에 현대인들이 생활 습관병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과 관련된 식이요법과 그다음에 그 약선 메뉴 개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식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 중에서 이제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건강 관리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좀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제 뭐 언론에서 건강한 음식에 대한 소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녹차에 대한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솔깃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운동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러면 일을 하면서 편하게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녹차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개월 동안 꾸준히 일하면서 틈틈이 마셨어요. 틈틈이 물 대신에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변화가 왜 나타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녹차 즐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없으세요? 많이 드시던데 보니까 20, 30대 분들 식생활 조사한 걸 보니까 녹차, 특히 30대 연령층에서는 녹차가 좀 상위 랭킹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녹차를 드시고 나서 이분은 이제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대변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대변이 묽게 바뀌었어요. 본인 뚜렷하게 그걸 변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녹차를 먹고 났을 때 변화가 이렇게 확실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식품 영양학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려진 녹차에 워낙에 이제 이게 슈퍼푸드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세요.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게 한의학으로 봤을 때는 이 녹차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볼까? 동양에서는 녹차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마셔왔어요. 그러면 녹차가 우리가 사람들이 먹었을 때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겠죠. 보니까 가슴이 답답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가슴이 답답한 거를 좀 열을 내릴 수 있으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와 눈을 맑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봤고요. 그 다음에 열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열독을 좀 내려줄 수 있는 해독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소변이 양이 적으면서 굉장히 찔끔찔끔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거죠. 그런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변을 통해서 그 열을 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요. 녹차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모든 먹거리에는 차고 더운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있는 녹차의 효능을 볼 때,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볼 때 이 녹차는 사람의 어떤 에너지를 수렴하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요. 맞아요.
진정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런 효능이 나타난 걸 이미 인상 경험으로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녹차는 사람의 몸을 어떻게 하다? 열을 결론적으로 내린다. 내린다고 결론이 났고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에 작용하는지까지도 이미 정리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 폐, 그다음에 위장, 그다음에 콩팥 이런 쪽으로 에너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효능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먹거리들 있죠. 식품으로 먹는 거를 포함해서 약재로 먹는 모든 것들이 각각에 다 차고 도는 성질이 있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식품의 어떤 성분, 개별 성분, 그다음에 영양소 위주로 만약에 그걸 관심을 갖고 접근했을 경우에 그 좋은 성분들이 정말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약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재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분처럼 그 오히려 대변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내 몸에 대사를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먹고 있는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이제 워낙에 식품 정보, 영양적인 정보, 그다음에 칼로리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동양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너무 잘 모르고 그리고 건강한 지혜를 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건강한 밥상에서 동양의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을 이제 먼저 체크를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체온이에요. 체온. 자, 건강한 정상 체온은 몇 도입니까? 30? 5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5도예요. 물론 부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건데요. 만약에 체온이 40도가 됐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체온이 확 40도가 돼버렸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제 얘기 제대로 들릴까요? 병원에 실려 가셔야 돼요. 병원에 실려 가셔야 돼, 바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체온이 여기서 1도가 떨어졌어. 1.5도가 떨어졌어. 그럼 35도잖아요. 그렇죠? 35도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혹시 저체온 중에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본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남극 탐험을 갔는데 갑자기 빙하에 많이 갇혔어. 근데 보면 이러잖아요. 동료가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저체온 쪽에 걸리면 의식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의식이 점점 혼미해지면서 어떻게 몽롱한 상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면역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몸은 혈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수축이 돼요. 35도 이하가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은 그 혈관을 따라서 당연히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못 흐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그 생리 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바로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28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심폐 기능이 어떻게 된다? 정지가 돼버려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정상 체온이 결국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내장 기능들이 가장 최적의 상태,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온을 이제 재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이런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지금 자율신경계통에 교란이 일어나서 손발이 항상 시리다. 지금 이렇게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도 본인의 몸은 손발이 시리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율신경계통에 이제 문제가 와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내 몸이 항상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 이제 그 결과인데요. 이제 한방병원에서 많이 하죠.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같은 사람 같은데 보면 색깔이 막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렇죠. 자, 빨간색이 깊으면 그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몸의 부위는 그 부분은 체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체온이 점점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부분은 어떨까요? 체온이. 맞아요. 체온이 낮아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우리 몸에 열이 몸에 어디 쪽에 몰려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냉기가 어디 쪽에 많이 몰려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좌우 보면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인데 둘 중 한 사람은 지금 굉장히 중증 환자입니다. 정신병이 있는 환자예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예요. 내가 봤을 때 그냥 내 상식으로 봤을 때 나는 왼쪽이 좀 비정상인 것 같아. 지금 정상적인 아주 좀 병적인 상태인 것 같다고 느끼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많이 드셨네요. 자, 내 생각엔 나는 오른쪽인 것 같다. 세 번 드셨어요. 네. 자,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자, 기본적으로 따뜻한 기운은 어디로 간다? 아래로. 그 다음에 서늘한 기운은
위로 가는 그 순환이 잘 되는 상태를 수승화강이 잘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식한 용어로.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병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느끼셨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보니까 빨간색이 주로 어디로 가 있어요? 상하체로 볼 때? 상체로 많이 몰려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배를 보니까 배가 어때요? 배가 차갑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지금 수승화강이 안 되는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임상으로 볼 때 어떤 환자냐면 울화병 환자예요. 들어보셨어요? 울화병. 왜 오는지 아세요? 그 과정이? 평상시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때 제대로 해소를 못하고 관리를 못해서 그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불덩어리처럼 돼서 그것이 그 에너지가 뭉쳐서 내 몸의 상반신으로 열이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은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가 그냥 많이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이 기분 나쁘게 그냥 뜨거운 열이 위로 싹 타고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요즘에 이런 청년들이 많아요? 많아요. 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뭐 때문에? 내 진로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취업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은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요, 몸에 항상 기와 혈이 흐르고 있는데 그 기가 제대로 흐르지를 못해요. 흐르지 못하고 기가 어떻게 돼요? 뭉쳐버려. 뭉쳐버리면 그 기는 어떻게 된다? 불처럼 뜨겁게 변해서 그 기운이 위로 자꾸 솟구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 마음이 점점 더 안정이 안 되고 누가 조금만 좀 기분 나쁜 얘기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예민해져서 날카로워서 화도 잘 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머리에서 좀 땀도 날 때도 있고 그리고 가슴에서 번혈도 나면서 갈증도 나면서 차가운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상태가 온다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그 음양의 불균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양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몸에 찬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음이 많겠어요? 양이 많겠어요? 맞아요. 그럼 몸에 따뜻한 기운, 심하면 병적으로 갔을 때 뜨거운 기운이 넘치는 사람들은 양이 많겠어요? 음이 많겠어요? 그렇죠. 양이 많은 거죠. 자, 그러면 그 음양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물은 가만히 놔두면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그 힘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물은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 물은 만졌을 때 기본적으로 서늘한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불은 어때요? 불은 가만히 놔둔 그 불은 에너지가 어디로 갑니까? 방향이. 위로 솟구쳐요. 솟구치고 굉장히 뜨겁죠. 그리고 밝고 그 다음에 불 자체가 계속 활활활 움직이죠. 그래서 이 음양에 대한 걸 제가 물과 불로 대표적인 걸로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자연계에서 보는 이런 음양이 모든 우리 자연계의 현상을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러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음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서 봤던 그 우라병 환자는 그 불기운이 어때요? 그 음양의 균형이 깨져서 결국 몸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그 불기운은 위로 가 있어요? 아래로 가 있어요? 다 머리하고 가슴을 활활 태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기운이 병적으로 됐을 경우에 우리 몸의 에너지는요 굉장히 과항진된 상태가 돼요. 내장 기능이. 그래서 쉽게 흥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열이 오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음이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움직이는 게 싫어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 왜? 음적인 건 뭐예요? 정적이면서 멈춰 있으려고 하고 머무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 몸의 대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정적이고 멈춰 있으려고 하고 에너지 대사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음양 불균형일 때 올 수 있는 질병의 예를 한번 볼게요. 뭐 고혈압부터 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질병들 많이 나와 있죠. 이런 질병들은 왠지 느낌이 음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양이 많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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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아? 맞아요. 여러분들 느낌 빠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느낌을 빠르시게 오셨을까? 자, 대부분 양적인 에너지가 더 항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환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질환들 느낌 오시죠? 이제 쭉 보세요. 한번 음이 넘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수족냉증만 봐도 아시겠죠. 손발이 그냥 찬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성들은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자궁 질환들. 그렇죠? 몸이 냉기가 있는 분들이 많죠.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내가 생활하는 방식, 내가 음식을 먹는 방식, 나의 음식의 선택 그런 거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의 음양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건강의 기본 선결 조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식생활 중에서
음양의 기운을 굉장히 좀 다르게 편차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들은 주로 내 몸에 독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식생활들인데요. 한번 볼게요. 지금 뭐가 나왔죠? 술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음식에 모든 음식에는 차고 더운 성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소주 마시고 났을 때 몸의 반응 기억하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주는 사람의 몸에 열을 올릴까요? 아니면 내릴까요? 술은 특히나 이렇게 그 쌀, 이렇게 증류한 이런 증류 술이 있죠. 술은 한의학에서 볼 때 대열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대단히 뜨겁다라는 거예요. 기운의 성질이. 그러면 우리가 술을 오랫동안 먹었을 경우에 술 많이 먹은 사람들 나중에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는 거 많이 보던가요? 간 쪽으로 특히. 간 경화 맞아요. 그다음에 간염, 그다음에 황달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다 염증성 질환이에요. 근데 한의학 쪽으로 보면 이 술은 우리 몸에 습한 거 어떤 기운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비가 왔던 날에 습한 그런 습한 기운. 습한 기운과 뜨거운 기운을 몸에 쌓게 돼요. 그러면 사계절 중에서 우리 몸에서 막 염증 나고 막 땀띠 나고 이런 그런 계절이 있잖아요. 그런 계절이 제일 빈도가 높은 계절이 어떤 계절이든가요? 여름이에요. 여름. 자, 여름철 계절은 특징이 어떤 기후 특성이 있죠? 굉장히 습하고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 습하고 뜨거운 기운이 그 자연계에 있던 기운이 우리 몸에도 그 음식 때문에 그 습하고 뜨거운 기운들이 어떻게 된다? 계속 쌓이기 시작해요. 습열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자연계에서 그 현상하고 똑같아요. 모든 염증들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나왔죠? 뭐예요? 네, 이 치킨의 주재료는 뭐죠? 닭이에요. 네. 이 닭은 핫일까요? 아니면 쿨일까요? 쿨? 핫? 닭은요, 성질이 따뜻해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 닭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튀겼죠? 네, 튀긴 것. 이 튀긴 것은 음양으로 볼 때 어느 쪽에 좀 에너지가 쓸 것 같아요? 양. 그러면 닭은 지금 아까 따뜻하다고 말씀드렸죠. 매콤한 양념들, 그런 것들은 음양으로 보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양이죠. 그러면 내 느낌이 오시나요? 조리법부터, 재료, 그 원재료부터. 어때요? 양양양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핫한 음식이거든요,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가만히 있는데도 좀 본인이 열이 좀 상기되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런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킨을 일주일에 나는 두 번을 먹어야 좀 두 번 이상을 먹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몸이 가뜩이나 뜨거운데 어떻게 된다? 불난 집에다가 불을 더 지피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닭의 따뜻한 기운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어요? 몸이 평상시에 차갑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땀 많이 흘리면서 기운 없고 힘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고기가 좀 그래도 영양 보충을 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사람들.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몸에 양적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고기를 푹 삶아서 먹든지 부드럽게 익혀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저 술과 저 고기는 내 몸에 독을 쌓는 결과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을 네 가지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밀가루예요. 자, 밀가루는 참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 라면은 기본 우리 식량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빵도 그렇고요. 밀가루 이전에는 통밀이었잖아요, 그렇죠? 재분하기 전에. 그 통밀은 서늘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껍질을 까서 재분을 해서 흰 가루, 백밀가루가 되면은 성질이 속성이 바뀌어요. 한번 밀가루에다가 여러분들 물이나 수분을 좀 가하면 그 밀가루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걸 만지면은 어떻게 돼요? 그 계속 이제 밀가루가 뭉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뭉치기 시작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우리 몸에서 기를 막히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특히나 많이 먹었을 경우에 기가 뭉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몸에 기와 혈은 끊임없이 잘 순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모든 생리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기가 뭉쳐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부터 소화력이 떨어졌던 사람들은 소화가 더 안 됩니다. 이 뭉치는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데. 근데 나는 평상시에 밀가루 음식을 너무 사랑해. 끊을 수가 없어. 근데 본인이 굉장히 몸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들은 소화력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이걸 오랫동안 그냥 식사처럼 하루에 한 끼 이상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저렇게 면류 있죠. 파스타나 아니면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그냥 후루룩 후루룩 먹게 되죠. 그러면 그거 제대로 씻게 되나요? 못 씻어요, 제대로. 그냥 대충대충 씹어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소화가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또? 몸속에서.
다 분해가 돼서 대소변으로 다 우리가 배출이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목에 갑자기 끈끈한 가래 같은 거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는데 끈끈한 점액 같은 게 좀 유난히 많이 올라오거나 좀 뱉고 싶거나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 현대인들 중에서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한방에서 말하는 담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목으로는 이렇게 감지할 수가 있지만 전신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것이. 근데 왜 이런 게 생기냐면 내가 평상시에 기혈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식품들을 많이 먹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내 몸속에서 소화대사가 잘 안 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독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끈끈한 점액질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온몸을 타고 다니면서 순환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끔 먹는 건 몰라도 너무 이걸 즐기는 경우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집들은 다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어떤 물 같아요, 물은? 굉장히 차가운 물이죠. 네. 지금 여름에 굉장히 덥게 되니까 우리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바로 꺼내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떤 활동을 하고 들어와서 더워.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지금 더워서 냉장고에 바로 여니까 아주 시원한 과일이 기다리고 있어. 시원한 과일 꺼내서 수박, 그 다음에 참외 이런 거 막 깎아서 바로 먹었어. 근데 이제 먹으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원한 걸 먹었을 경우에 당장은 굉장히 시원한데 우리 몸에서 그거를 좋아할까요? 우리 몸은 그걸 거부해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차가운 것이 특히나 빈속에 들어올 경우에. 그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정상 체온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상 체온이? 36.5도예요. 그러면 냉장고는 보통 온도가 어떨까요? 5도, 5도, 3도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품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찬 그것도 빈속에다 그걸 많이 먹었어. 자주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은 냉기, 한마디로 냉기의 습격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장이 어떻게 된다? 점점 기능이, 위장의 기능이 점점 무력화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떨어질 수 있는 결과를 갖게 돼요. 특히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찬물 있죠, 찬물. 더 겨울에도 요즘에 찬물 많이 마시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청량감을 느껴지니까 그걸 많이 드십니다. 근데 똑같죠. 위장에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몸에 열이 많다 그래도 굉장히 차가운 것들을 벌컥벌컥 막 마시는, 특히나 빈속에 마시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을 키울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되면 더 무서운 것이 요즘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비만 비율이 30% 이상이더라고요. 거의 30% 가까이 육박을 해요. 내 몸에 그런 소화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먹는 것들이 어떻게 된다? 제대로 분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 몸에 불필요하게 그냥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이 나는 물만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찐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디톡스 한다고, 해독한다고, 물병에다가 과일 막 그 레몬 슬라이스 딱 해갖고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수시로 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의 수분 대사 능력이 굉장히 건강한 정상적인 상황에 돌아가는 상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분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수분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자주 마셔도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보통 우리가 미디어나 여러 정보를 통해서 물을 하루에 뭐 7잔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물을 일부러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정상적이고 제가 볼 때 자연스러운 거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수분은 일반 밥이나 국이나 그 다음에 반찬 그 수분이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다 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분을 일부러 막 챙길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빈속에 너무 차가운 음식들을 반복적으로 드시는 거는 장기적으로 내 몸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과가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자주 먹는 과일 지금 나와 있죠. 키위하고 바나나하고 그 다음에 우유예요. 이것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질이 다 어떨 것 같아요? 좀 따뜻할까요? 아니면 좀 서늘할까요? 서늘해요. 근데 특히나 저 키위랑 바나나를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아침밥을 굉장히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나마 이제 좀 챙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스라도 갈아서 이제 간단하게 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아니면 과일 그냥 과일 자체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평상시에 손발이 차면서 에어컨 바람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나 그다음에 겨울이 굉장히 싫은 분들 있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찬 음식 먹으면 여지없이 속이 불편한 분들이 있잖아요. 냉장고 음식 먹으면. 그런 분들은 저런 키위랑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오래 뭐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는 거는 내 몸을 오히려 처지게 만들 수 있고 무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옆에 우유가 있죠. 제가 우유를 또 왜 예를 들었냐면 우유에다가 과일을 섞어서 같이 우리가 이제 믹스해서 이제 아침 건강식으로 대용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 우유는 성질이 어떨 것 같다고요? 차요. 예, 서늘해요, 우유도. 그러면 빈속에다가 서늘한 우유에다가 서늘한 차가운 과일이 섞였어. 굉장히 냉기가 좀 강한 속성을 가지겠죠. 그래서 저런 음식은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열이 많은 사람, 가만히 있어도 좀 물을 마시고 싶고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 평상시에 얼굴이 좀 상기되면서 열이 좀 올라오거나 흥분이 잘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그 개별 효능을 보면은 내가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 말 못할 고생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어요. 특히나 저 키랑 저 지금 바나나의 공통적인 효능은 변비에 좋은데 그 변비도 그냥 변비가 아니라 대장에 열이 많아서 오는 변비 유형인 경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식도료가 되지만 몸이 찬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각각의 또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2부에서 또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샐러드 나왔죠? 자, 이 샐러드는 요즘 이제 뭐 건강식 이제 하신다는 분들이 채식을 많이 하신다고 샐러드 바 같은 데 가서 일부러 저런 거 많이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아침이나 아니면 뭐 점심 학기 식사를 나는 샐러드로 먹었다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샐러드는 음적인 에너지가 강하겠어요? 양적인 에너지가 강하겠어요? 볼 때? 맞아요. 음이 더 강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주로 만약에 몸이 찬 사람들이 저런 걸 먹게 됐어. 그러면 언제 먹게 되는 게 언제 먹으면 좋겠어요? 더운 음식을 먹거나 따뜻한 밥을 먹거나 먹은 후에 몸도 빈속을 먼저 데운 다음에 먹어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거죠. 몸이 냉한 분들은 저런 생채소 있죠. 익히지 않은 생채소, 특히나 저런 양상추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성질이 서늘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는 것이 과연 내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채식주의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구한테나 좋지는 않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 이제 맞지 않는 식생활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나의 몸은 현재 어떤 음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양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어떤 음식들을 먹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